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유용한 생활용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광고로 한 번쯤 보셨던 적이 있으실 만한 제품인데요. 바로 휴대용 접이식 의자입니다. 진짜 쓸만한 제품인지 함께 보시죠. 개봉을 해보면 동그란 모양으로 마치 영화 필름통 같이 생긴 모양입니다. 가장자리에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손잡이 끈이 달려있고 원형 테두리 끈을 빼서 위로 올려 길이를 조절하면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있어서 휴대하기에도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끈이 필요 없을 때에는 다시 이렇게 원통 가장자리에 끼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쪽 가운데 부분에 돼지코 같이 생긴 곳에 손가락을 넣고 살짝 비틀어 쭉쭉쭉 잡아당기면 아코디언처럼 쭉 늘어나면서 의자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잡고 당기는 만큼에 따라 의자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맞게 의자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의자들은 보통 이렇게 접히기만 할 뿐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니까 하나만 있어도 높이를 조절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였습니다. 핸드백 스타일이라서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어서 휴대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캠핑, 낚시, 피크닉 갈 때, 농사 지을 때, 놀이공원이나 애플스토어 줄서기 할 때 등 언제 어디서나 의자가 필요한 모든 곳에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계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kg 이상의 하중도 견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자의 가장자리는 받쳐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가운데가 아닌 모서리 쪽이나 비스듬한 자세 등으로 잘못된 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의자로 사용 시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판매되는 제품들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